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중고차 수출의 생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1강으로 한번 준비를 했고요. 내일서부터는 아마 핸드폰으로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광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 있어서 이런 영상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보드마카가 없어요. 보드마카가 어디 실종돼가지고 제가 다급하게 A4지를 좀 붙이고 이 유속마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잔잔하게 좀 약간 메모를 할 테니까 너무 거북하게 다가오지 마시고요. 뭘 거북해, 꿍짜인데. 다 꿍짜로 제가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거의 한 16년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그냥 마구마구 퍼 드릴 테니까 절대 뭐 이런 것들을 돈 내고 보고 무슨 영상을 강좌를 하고 무슨 세미나를 가고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서부터 저만의 16년 15에서 16년 정도 됐죠. 저만의 노하우를 모든 걸 다 풀어드릴게요. 여기에는 이제 현지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차리는 그런 거를 일단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나의 생존권이 달린 지금 이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일차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내일서부터는 약간 보드마크를 좀 더 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틀만 아시면 돼요. 수출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까지 너무 장난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거 무슨 얘기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가 안 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중고차 수출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중고차 수출이 뭐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사야 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바퀴 달린 거? 그렇죠. 우리는 이걸 사야 됩니다. 이 중고차를 사야지만 해외로 이 역종 각종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리비아, 제가 필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치 보세요. 리비아,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라크, 키르기스탄, 몽골, 수단, 가나, 그 다음에 각종 중앙아시아들이 있어요. 그 중앙아시아 지역들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파키스탄 등등등 해가지고 보통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보내는 나라들이 대략 한 20개국, 25개국 그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이어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게 이 바이어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 바이어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자꾸 여기에 대한 무슨 환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바이어를 유치시킬 필요가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인비테이션을 내서 바이어를 초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간단하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되느냐? 요걸 사야 돼요, 요거를. 이 부릉부릉, 뿡뿡, 부릉부릉 있죠? 이 자동차, 중고차. 중고차를 사야지만 우리는 바이어들한테 각국에다 수출을 보내서 마진, 즉 우리의 베네핏, 우리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중고차 수출 박주기로 맨날 중고차를 사는데 중고차 수출 업체에서는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살 수가 있냐? 자, 첫 번째, 이거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계적인 걸 너무 좋아해. 자, 첫 번째, 영업소가 무엇이냐? 우리 현대 있죠? 기아 있어. 그 다음에 대우 있죠? 삼성, 쌍용 있죠? 이 다섯 군데의 신차 영업소를 여러분들이 발로 열심히 뛰고 노력해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포진하기 위해서 이 영업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안녕하십니까? 저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잠깐 기다려봐요. 명함이 있어. 1년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전단지가 있습니다. 이 전단지 이거 나오면 안 돼. 이 전단지가 이런 게 있어요. 전단지. 혹은 이런 명함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들어가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 중고차 수출업체입니다. 예, 중고차 만약에 주행거리가 많거나 혹은 국내 내수거리가 힘든 차량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 중고차 수출 누구누구입니다. 중고차 수출 개똥입니다. 중고차 수출 누구입니다. 하고서 명함을 주고 이런 전단지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단지가 어떤 거냐면 지금 준비가 약간 미흡하게 했는데 전단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전단지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영업소에 대략 한 많게는 15명, 적게는 최하 6명 이상의 영업사원들이 오늘도 열심히 분주하게 자신의 발로 뛰면서 자신의 신차를 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상주하시는 인원들이 요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를 알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국내 거래가 되지 않는 차, 혹은 이제 뭐 폐차를 시작하는 차가 있으면 폐차를 고객분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중고차 수출 박준규에게 연락 주십시오 하고 아까 전에 제가 그 드린 방법 있죠? 명함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차를 팔죠? 신차를 팔면 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중고차는 어떻게 되겠어? 주행거리가 짧거나 외관이 좋거나 A급이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국내 거래에 부합된다. 그러면 이 차량은 국내 중고차 상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국내 중고차 시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개인 차량이 썩었어. 차가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차야. 자, 맨날 중고차 수출 박준규가 사는 물론 다양한 차종별로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강의, 다다음 강의 정도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쉽게 여기 쓰레기 차, 좋지가 않은 차, 이런 차들은 어떤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느냐? 폐차 아니면 중고차 수출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차를 여러분들이 딱 캐치를 해서 사오면 이 차량을 다시 얘기했던 이 바이어들에게 판매를 할수 있고 여기서 마진이라는 걸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일단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영업을 끊임없이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끊임없이 많은 수출 업체들이 이런 곳을 방문해가 영업소를 현대, 기아, 대우, 삼성, 쌍용을 들어가가지고 영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뭘로 보일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 눈에는 우리 잡상인, 듣보잡, 있어서는 안될 사람들, 맨날 오는 그냥 무슨 잡상인에 불과하다고 이 영업사원들 눈에는 수출은 잡상인이야, 잡상인. 그쵸? 잡상인이에요. 사실 뭐 직업에 귀천이 없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중고차 수출이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는 이분들에게 우리는 굉장히 환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왠지 알아요? 이 오합지졸 개쓰레기 같은 차들을 폐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 중고차 수출업체에서 폐차장보다 막 100만원, 200만원 더 주고 가져가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 당시에 영업사원들이 돈번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객한테는 폐차 보낸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중고차 수출업체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수출을 보내는. 근데 요즘에는 이미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이 돼 있고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 이 개인과 이 영업소, 영업인, 그리고 이 영업인과 이 중고차 수출 관계가 예전에는 서로 은폐하고 정보를 숨겼는데 요즘에는 이미 다 오픈이 돼 있어. 저처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개인분들도 중고차 수출 금액을 알수 있다. 그래서 이 핸들링했던 이 영업소의 영업사원분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마진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신차 사실 때는 반드시 이 영업소 영업사원분들에게 좀 잘해주세요. 그분들도 다 먹고 살고 영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너무 막 쪼개고 막 짜내고 막 무슨 뭐저 마르모중호에서 뭐물 짜듯이 고름 짜내듯이 그렇게 너무 짜내가지고 블랙박스 해주세요, 서비스 해주세요, 현금 뭐 리베이트 해주세요, 그런 거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서로 두루 다 같이 먹고 살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럼 또 어디에 영업을 해야지 중고차가 나올 수 있을까? 내가 맞출게. 어디서 중고차를 사야지만 바이어들에게 뿅 눈땡이를 쳐가지고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 자, 두 번째가 바로 이 중고 말씀드린 국내 중고차 상사입니다. 자, 이 국내 중고차 상사는 같이 우리랑 영업소 영업을 해. 같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좋은 차를 이쪽으로 빼내는 거고, 안 좋은 차는 대부분 수출로 오겠죠? 여기에서도 좋은 차가 수출을 살수 있어요. 이거에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5강, 6강 정도에 그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고차 상사에 들어갔던 이 차량들. 그렇다면, 아까 중고차 수출 박진규가 깨끗하고 좋은 차면, 주행거리가 짧은 차만, 이쪽으로 중고차 국내 상사로 간다 그랬는데, 여기 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중고차 상사. 이 중고차 상사에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중고차, 그나마 자기 자신보다 좋은 중고차를 사고, 거지 같은 중고차를 바꾸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노력하는 개인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러죠.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수출 물량의 한70% 이상은 다이 중고차 상사 이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업소에서는 한 달에 파는 신차가 제한적입니다. 무제한적으로 이 영업소, 한 영업소에서 막한 달에 막 100대, 200대씩 그렇게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판매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중국차 수출은 수출 물량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중고차 상사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중고차 상사에서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신만의 전단지를 하나 만드는 거야. 또차 얘기를 해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전단지 잠깐만. A4G 전단지를 제가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가르쳐드려도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난 답답해 죽겠어. 잠깐만. 여기 아주 좋은 교보제가 있으니까 제가 살짝 가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밌죠? 재밌죠, 여러분들? 막 가슴이 설레고 막 마치 막 아, 나도 이 삼척 볼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의 전단지가 있다고요. 무슨 무슨 무역, 개똥이 무역 해가지고 차량별로 요거는 약간 차량이 제한적이긴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남미 계열 리스트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단가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 펌이 필요하잖아요. 저한테 문의하세요.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제가 다 무료로 공짜로 다 100%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성인군자라서 그거 다 드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도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그 당시에 이 단가표라는 것을 엑셀로 만들고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차종을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 선배들한테 요구하고 물어보고 학대당하고, 학대는 좀 아니고, 갈굼을 많이 당했죠. 잘 안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자, 이런 단가표가 있습니다. 이런 단가표를 한 500장, 300장 준비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똑같아. 중고차 상사에는 특이하게 각 지역별로 영업소가 한두 개씩 상계해 있지만, 이 중고차 상사라는 것은 상사 하나에 들어가게 되면, 무수히 많은 개별 상사가 있어요. 네? 개별 상사. 그 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무수히 많은 딜러들이 미친 듯이 상계해 있어. 이 얼마나 꿀이야. 다 나의 먹잇감이자 타깃이야. 이 사람들만 잘 구워 삶으면 한없이 중고차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또 자신만의 또 새끼가 또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상사의 메인 사장을 제외한 빅딜러들, 그 딜러들 밑에는 또 전단 열심히 뿌리고 개인들에게 영업하는 그 딜러들이 새끼가 피라미드 식의 응?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구호삼고 그들의 편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내가 이 차량을 매직 후에 수출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차량을 사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업을 하려니까 전단지를 만들고 이런 식의 명함을 만드세요.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는 딜러들한테 다 줘. 그냥 막 지나가면은 뭐 중고차 상사가지고 이렇게 상사 하나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서 예 안녕하세요 중고차 수출업체입니다 이러면 쪽팔리잖아. 이런 창피해. 이 창피해요. 이게 창피해.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 문 열고 들어가. 그 앞에는 무슨 문구가 적혀있냐면 중고차 수출 사절이라는 이런 거대하고 육중한 문구가 대문 앞에 중고차 상사 앞에 떡하니 붙어 있단 말입니다. 왜냐? 하루에도 이 중고차 수출하는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이면지에 불과한 전단지를 맨날 뿌렸다 놨다 뿌렸다 놨다 이런 쓰레기에 불과한 명함을 맨날 뺐다 들었다 놨다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줘야 됩니다. 이런 냉혹한 영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중고차 하나를 샀을 때, 이 부릉부릉이를 하나 샀을 때 이걸 바이어한테 넘기면서 여기서 마진을 추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1강에서 모든 게 다 나왔어요. 하지만 2강, 3강 실제 영업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어떻게 영업하는지. 그리고 나라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라크, 수단, 가나, 몽골 등등등 해가지고 차종별로 나라별로 각각 특색이 있어요. 제가 다 담아드릴게요, 여러분들. 나머지 1000개의 영상 정도가 제가 찍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대략 한 10몇 개가 남아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분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싶어요. 자, 일단 어때, 여러분들? 전체적인 개념은 알겠죠? 중고차를 산다. 가장 중요해. 다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가 폐차장인데 폐차장인데 여러분은 이 폐차장에서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여기에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말을 노련하게 하는 정말 진정한 장사꾼들인 중앙아시아 사람들,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주로 파키스탄 사람들이 매우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차장과 이 파키스탄 사람들 간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요. 여러분들이 이 유대관계에, 이 사실 유대관계의 사사스를 끊고, 여기서 영업을 해가지고 차를 이 잡는다. 이 마인드 자체가 현실적으로 사실 힘들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첫 번째 영업소, 두 번째 중고차 상사에서 차량을 매집할 확률보다 이 폐차장에서 여러분들이 파키스탄과 가나 친구들도 여기에 포진이 돼 있어요. 가나 친구들 그들과 싸워서 여기서 내가 중고차를 낼름 먹어야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고 사실 힘들어요. 이거는 원청이 아닌 이상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풋내기 애송이들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뭐 리베이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 보내게 되면은 나라에서 부가세 조기 환급, 폐지원공제라 그래가지고 약간 8% 정도의,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이면 8%면은 한 8만원 정도의 리베이트 개념이 나라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 5, 6강 정도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거 자체가 여기는 제공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폐차장에서 주로 하는 업체들은 여기서 개꼬물값에 사오는 거야. 완전히 무슨 거짓값에 여기서 차량을 구입 후에 이 차량을 수리를 해요. 근데 그 수리 방법을 정석으로 하느냐? 정석으로 하면 마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뭐 너무 타 업체를 펌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인해가지고 수출을 보낸다. 뭐 그런 개념이 있다. 우리가 진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수출을 진짜 처음부터 맛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거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내가 일단 중고차 연락이 왔어. 내 명함을 뿌렸어. 나한테 연락이 왔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사원이 나를 잘 본 거야.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무슨 차 나가나요? 무슨 차 수출이 나가나요? 이런 얘기 젠장한 이 차가 나한테 문의가 왔는데 나는 이 차가 수출이 나가는지 이 차가 좋든 뭐 어떤 조건인지 난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중고차 수출 박준규에게 전화를 하시면 제가 정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저를 찾으세요. 이 얼마나 이 살신성인의 정신을 갖고 있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예요. 자, 제 영상이 항상 여기 보이죠? 010 7275, 내 번호가 뭐였지? 잠깐만, 017 7275 7275 0303. 이게 중고차 수출 문의하고 이렇게 적혀 있죠. 죄송합니다. 저 제 정보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 그럴 때는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영업사원분이 혹은 중고차 딜러분이 중고차를 나한테 문의를 했어. 그러면 이 차가 내가 수출이 나가는지 이 차를 얼마에 사야 되는지 기준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걸 제가 제시해 드린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라니까요. 이게 모든 수출의 끝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딜러라는 이런 개념 하에서 수출 일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뭐 몇백만 원을 몇천만 원을 갖고 처음부터 투자를 하고 아유 개망이라니까 여러분들. 그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바닥서부터 시작을 해야지만 집안이 단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쓰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업을 계속 해놓잖아요. 영업소, 현대, 기아, 대우, 삼성, 쌍용까지. 제가 왜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심지어 정말 노련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외제차 있죠. 외제차 영업소도 다 갑니다. 무슨 람보르기니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람보르기니 하냐요. 뭐 BMW 괜찮아요. BMW 괜찮고 벌보도 괜찮고 뭐 폭스바겐, 그 다음에 또 뭐 어디야 그 아우디, 이런 데도, 그 다음에 일본 거 닛산 이런 데도 영업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도 이 중고차가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키포인트 이거예요. 영업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 맨날 수출이 뭔데, 수출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영업을 먼저 다니시라니까요. 이게 중고차 수출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또 강의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많은 걸 아셨죠? 자, 이 중고차를 사야 돼. 이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영업소, 중고차 상사 영업을 해야 돼. 어떻게? 전단을 뿌리면서. 이런 전단 포함 있잖아요.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름을 다 바꾸시고 그림을 살짝 바꿔야 돼. 아니, 이 영상을 본 모든 중고차 수출업자들이 똑같은 전단을 뿌리고 다니면 들키잖아. 특색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여러분만의 특색 있는 그림을 넣어도 돼요? 그림 있잖아. 그림을 넣던지, 여러분들 얼굴을 넣던지.
아니면 무역회사를 막 기가 막 듣보잡무역, 허접무역, 여러분들을 각인시킬 수 있는 여러분만의 특색 있는 무역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전단을 뿌리세요. 이 사업자가, 사업자 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보내드린 거 사업자 번호 없이 그냥 여기다가 차종이랑 그냥 무늬 다 적으면 돼요. 여기다 무늬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전단지를 만들란 말이죠. 요것도 제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전단지도 그렇고 명함을 하나 파세요. 뭐 중고차 수출 아무 해가지고 그냥 명함 하나 파세요. 그래 또 뿌리고 다니는 거야 맨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중고차 수출 박준기처럼 중고차 수출입니다. 중고차 수출입니다. 그냥 막 뿌리고 다녀. 그러다 보면 막 연락이 와. 맨 처음에 되게 괘씸하게 전화요. 수출이죠. 안녕하십니까. 수출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도 중고차 수출 업체가 많으니까 영업도 많이 오니까 짜증이 나. 우린 잡상인이야. 우린 저 듣보잡이야. 그러니까 우리 처한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내가 이 영업소를 다니면 이 중고차 상사를 다니면 내가 듣보잡 잡상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현실이구나. 그게 약간 힘들어요. 다른 거 힘든 거 없는데 그게 좀 힘듭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게 사실 지금 욕심 같아서는 이 보드에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좀 하고 싶은데 누가 나 이런 거 강연회 한번 안 만들어주나? 진짜 너무 아쉽네. 이게 뭐야 이게. 큰 보드에다가 정확히 하나하나 이렇게 딱 요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알아보자고요. 내일 당장 시작하실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영상은 매우 꿀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중고차를 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몰라. 영업사원분들한테 제가 다 드릴게요. 영업사원분한테 앞에 뒤에 양옆에 그 다음에 제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 사고 유무 보는 법 반드시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이 중고차 사고 유무 보는 법 그거 안 배우면 여러분들 못 먹고 살아요. 알았죠? 제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무조건 자동차 사고 유무는 무조건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이렇게 중고차 유리 나와 있는 연식 보고 사고 유무 그러다가 바로 골로 가요 여러분들. 그런 대도 않는 그런 거 말고 제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딜러한테 무슨 연락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르나가 오구나. 그랜저 XG 오면 제 영상에서 그랜저 XG 베르나 검색하세요. 그러면 본네트 그 다음에 이것저것 사고 유무 보는 영상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고 유무 그걸 확실히 인지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요 연락이 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중고차 수출 박준기님 저는 이제 중고차 수출 딜러를 시작하고 싶은 딜러입니다. 근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차가 연락이 왔습니다.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차량은 어디 나라로 나가고 혹시 몇 년식인가요? 제가 다 물어볼게요. 주행거리는요? 몇 년식? 색깔? 옵션? 사고유무? 사고유무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한 정보를 저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사고 기준이고요. 혹은 사고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여러가지 다양한 기준과 기준점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놀랍죠? 이게 다 모든 게 공짜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 퍼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 대신 열심히 먹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업하기 전까지 이런 개념으로 움직이시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잖아요. 돈이 축적이 된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수출단지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마당비 내고 컨테이너 비용 내고 사무장님 비용 내면 여러분들은 시작과 동시에 망합니다. 예? 망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돈 지킬 수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게 정석입니다. 누구나 예전에 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저도 이렇게 시작했고 지금도 열심히 많은 수출 새내기 꿈나무들이 다 이런 식으로 수출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전 단언컨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다 명쾌하게 다 풀렸죠? 마지막으로 다 심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영업소, 두 번째 중고차 상사를 영업을 돈다. 어떻게? 제가 저한테 요청하세요. 제가 보내드릴 전단지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 이름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그래서 이거를 가서 뿌려. 그냥 막 뿌려. 아이 창피한 게 어딨어.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쪽팔린 게 어딨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요? 집에 가면 자식들 짹짹짹짹 거리고 밥 달라고 그러죠. 집에 가면 와이프 힘들게 가정일하고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심히 뛰어서 돈을 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어미 새가 아빠 새가 벌레를 열심히 잡아서 자식에게 주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피한 거 아닌 게 먹고 살려면 여러분들 철면피 깔아야 돼. 인간 철면피가 돼야 돼. 아유, 창피한 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이제 거인들도 이렇게 그 길거리에 가지고 많이 막 교차하는 데서 이렇게 저 앵벌이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나약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는 직접 영업하는 현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중고차 수출 박중규도 영업을 하니까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저는 또 다른 경쟁자야. 그렇잖아요. 같은 대한민국에 뭐 상사가 뭐 무수히 많지만 결국에 수량이 정해져 있죠. 중고차 상사가 결국에 영업수가 많지만 지점이 제한돼 있죠. 대리점이랑 중고차 상사가 아무리 많지만 상사들이 제한돼 있고 무리지어 가지고 군집해 있어 가지고 그 위치는 별반 틀릴 게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다 먹고 살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저는 여러분들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금까지 어렵고 뭐 자신의 적성을 살리지 못하거나 힘들었다면, 어두운 데서 많이 괴로워했다면,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하신다 그러면 저와 함께 재미나고 행복한 수출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역적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적 제한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지역적으로 포진하신 분들이 몇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지역에 누가 되지 않게끔 일단 그 지역들은 대부분 배제를 하고요. 나머지 지역들에 한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 정보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럼 내일서부터는 그래요. 그러면 이 차를 어떻게 도대체 사야 되는데, 수출 조건에 다 맞아. 중고차 수출 박준규한테 다 정보를 받았어. 이거 수출 조건이 맞아. 이 차를 이제 사가지고 중고차 수출 해외로 수출을 보내야 돼. 그 단계는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키포인트, 영업을 해라. 영업. 아시겠죠? 그리고 영업 이 전단지 제가 폼다 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부자가 될수 없지만 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적어도 벗어날 수가 있다면,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아줄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절대 돈 내고 배우지 마시고요. 뭐 투자비용 투자하지 마시고 뭐 강연회 같은 거 듣지 마세요. 제가 좀더 발전하고 노력해가지고요, 좀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래 말 좋아해요. 그리고 잘합니다. 재미있죠? 막돈막벌것 같지? 으아싸 신다들. 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벌 것이고, 열심히 하지 않고 장기를 부린다 그러면 결코 묵묵히 돈을 벌어갈 수는 없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마음속에 장착하시고요, 그 마인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윤택하고 밝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강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요 정도 해가지고 첫 강의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좀더 심화적으로 한 8편 정도 준비할 거예요. 8편 정도 준비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바이어한테 어떻게 파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지, 면장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류 부분도 제가 마지막에 다 다뤄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은 정말 말 그대로 1인 창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도 사고, 차도 팔고, 서류도 다 해서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제가 다 요목조목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항상 그 어디에서도 어딘가에서 항상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을 모든 대한민국 수출분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함을 표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십시오. 안녕! 밥 먹어야겠다, 집에 가서. 아이, 배고프다!